반려감정 이다경 반려동물로 키우던 토끼 한 쌍, 토또와 끼끼가 죽었다. 사늘이 식으며 단단해진 몸의 원망이 아직까지 쟁쟁하여 그 후로 절대로 동물을 키우지 못하고 산다. 갱년기 우울에 좋다고 권하는 반려견도 절대 사절이다. 혼자 집 지키다가 우울견 만들기 싫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직도 온몸으로 느껴지는 뻣뻣함 그 때문이다. 움직이지도 돌아다니지도 않고 슬퍼도 외로워도 내색하지 않으며 햇빛과 바람 그리고 물만 있으면 어디서고 잘 자라는 다육이들을 반려식물 삼아 내 심장에 남은 사랑을 쪼개어 나눠주곤 한다. 그런데 요즘 꼭 키워야겠다고 생각한 반려감정, 웃음, 그냥 웃자. 억지로 웃기가 힘들다지만 내 호흡만큼 웃어보자고, 숨들어 마시고 내쉬며 웃어보자고. 그래도 웃음길이 호흡길이 이상만큼은 웃어지지 않으니. 내가 개발한 파 웃음법. 소리 없는 파를 날숨으로 웃다가 배 타지는 기침이건 가래건 다 배웠고 드디어 나오는 웃음. 웃다가 울음이 나오면 울음은 놓아주고 웃자. 반려동물만 키우지 말고 자신의 반려감정 하나쯤 키우자. 기왕이면 웃음이 좋다고 하니 기를 쓰고 웃자. 새나개처럼 전문가에게 물어가며 웃고 사료주듯 웃음에도 마중물 줘가며 유기하지 말고 제대로 키워보기로 하자.